만들어 봤고요. 옷을 준비를 예. 한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기름에다가 네. 지져야 돼요. 자, 한번 지져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이런 거는 막 기름 많은 데서 튀기시지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튀기시면은요. 네. 기름에 치즈가 녹아 내려갔고요. 그 기름 못 써요. 아. 예. 그러니까 기름을 네. 넉넉하게요. 네.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넉넉하게 넣으셔야 돼요. 조금 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래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집에서 네. 기름에서 튀기려면, 그것도 번거로워서 안 하게 네. 되는데. 예, 그렇죠. 훨씬 간편하겠네요. 예. 여기에다 이제 놓고요. 제가 네. 올려볼게요. 자, 이제, 튀기듯이 지진다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튀기듯이 지진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야, 전 닭가슴살 많이 먹는데. 네. 제일 문제가 좀. 질리거든요. 똑같이 먹으면. 그런데 네. 닭가슴살은 퍽퍽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익히기만 하면.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넣고 익히면은요 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얇으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이요. 네. 그 요즘에 돼지고기 갖고 빵가루 펴서 튀겨놓은 거 많이 잡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만 돼지고기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닭가슴살로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생선살로도 좀 해봤어요. 아. 그런데 생선살은 잘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닭가슴살로 하면은 네. 부스러지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 튀김옷으로 하는 거는 돼지고기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예, 돼지고기는요, 그렇죠? 기름이 네. 많지 않은 안심이나 네. 등심 가지고 하셔야지 돼요. 야, 이거 진짜 좋네요. 저는 네. 이런 그 튀김 같은 거를 잘 못 해먹는 게 기름 했다가 또 기름 처리하고 어머니들이 기름이 좀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팬프라이라고 할지요? 네.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익으면은요, 치즈가 이렇게 녹아내려요. 네. 살짝 골고루 퍼지지요. 그리고 치즈 향이 지금 쫙 퍼집니다. 코로 네.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이렇게. 아니, 우리 수강생이요, 이거를 네. 해서 먹었는데요. 네 살짜리가 그러더래요. 네. 엄마, 우리 친구 엄마는 이런 거 할지 모르겠지? 아, 얼마나 자랑스러웠어. 그, 그러니까요. 그 네 살짜리가 그런 소리를 할 때 자기도 너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싹 쏟아볼까요? 접시에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럼 저 완성 접시 이제 준비할까요? 네, 준비하시죠. 네. 자. 얍.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장자리에다 담고요. 소스를 조금 만들어서요. 네. 곁들이셔도 괜찮아요. 아니, 이게 지짐인데요. 약간 그 튀김 같은 네. 느낌도 들고요. 치즈가 녹아내려가지고. 네. 막 그 못 견디겠는 거 있죠. 정말 맛있을 것 네. 같아서. 이렇게 넣고요. 제가 요 가운데다가 소스를 네. 조금 만들어서 넣고 봐요. 소한 향과 지금 치즈 향이 예. 와 정말 대단한 거 지금. 예, 요거는요 우스타 소스예요. 네. 시중에 파는 우스타 소스고요. 요거는 케찹이거든요. 네. 그런데 매운 걸 좋아하시면 여기다 핫소스 같은 거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 요 두 가지만 섞어보세요. 네. 섞으시면은요 네. 약간 그 까룩하면서요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네. 골고루 섞어서 이거를 담아내시면 어린이들이 요거를 포크로 이제 찍어서 요거 조금씩 찍어 먹으면 맛있죠. 먹을 수 있어요. 새콤 짭조름 달콤 이런 맛이 나요. 예, 골고루 섞어서 제가 여기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놔서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와, 지금 이 향이요 고소하고 네. 그 아주 치즈 풍미 가득한 그런 향이 납니다. 네. 자, 닭가슴살 치즈 지짐 완성됐고요. 네. 그러면 참치 회무침. 네. 선생님, 제가 저 회는 정말 킬러입니다, 킬러. 킬러세요? 네. 네. 아, 오늘 이 참 메뉴가 좋으네요. 예. 네. 오늘요, 네. 제가 그 참치를 가지고 하시면은요, 네. 참치가 녹은 정도에 따라서 맛이 틀리잖아요. 네. 그런데 요 가운데는요, 덜 녹고요, 가장자리만 살짝 넣. 요즘에는 횟감으로 아예 썰어서 파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걸 네. 사서 하셔도 되는데, 참치만 가지고 하시면은 네.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는 가격도 싸고 네. 예 좋으니까 네. 요거 한 반 마리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 반 마리를요 껍질을 벗기시는데 있죠. 네. 예, 지느러미 쪽에서부터 이렇게 벗기셔야 훨씬 쉬워요. 네. 그렇게 벗기신 거를요 지느러미는 떼시고요. 예, 칼집을 제가 넣을 거예요. 길이로 쭉쭉쭉쭉 넣으세요. 칼을 세워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넣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요 옆으로 놓으시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한 번 길게 하시고 두 번째 썰고 네. 한 번 하고 두 번째 썰고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으시면은요. 네. 얘가 나중에 익으면은 조금 모양이 나겠지요. 야, 이거 모양이 굉장히 좀 네. 특이하게 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지느러미는 껍질이 양쪽에 있으니까 네. 어느 쪽이든 아무데나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요. 네. 이걸 끓는 물에 술을 조금 넣고 데칠 거예요. 아하. 술 좀 조금만 주. 네. 쪽. 자, 여기 있네요. 끓는 물에요. 소주나 청주를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네. 비린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징어 데친 거를 넣고 살짝 네. 데치세요. 네. 오래 데치시면은 질겨집니다. 네. 접시 하나만 주시면은 네. 네. 제가 금방 꺼낼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세 개만 생기면 바로 건지시도록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방울 생기지요? 그러면은 이제 물방울 생기면은 네. 제가 건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걸 식히셔야지 돼요. 물방울 세 개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건지셔야지 돼요. 아, 제가 아까 그 오징어에 이렇게 모양 내는 게 좀 특이하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치 썰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참치는요, 써실 적에요. 참치의 색깔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입니다. 네. 하얀 색깔 있고요. 저가처럼 이렇게 핑크색 있고요. 아, 그렇죠. 아주 자색이 있는데, 네. 자색의 기름기가 제일 없어요. 하얀 게 제일 많아요. 네. 이렇게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을 그렇게 해서. 하얀 취향이 걸.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얇게 저면서 썰으시면은, 네. 예, 참치가 이제, 썰기가 좀 힘들 정도로 제가 썰지요? 네. 얼어서 그래요. 아, 이렇게 돼 있어야만 네. 먹을 때는요 아주 살짝 녹아서 아. 맛있게 잡수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얼은 정도도 좀 취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네. 채소를 좀 준비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채소는 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놨는데요. 네. 네, 채소는요 네. 여러분들이 썰으실 때요 손으로 뚝 드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넣으시면 뭐 먹물스럽고 맛깔스러워. 예. 그리고요. 아주 여름에 미나리가 빳빳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섬유를 예. 벗겨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샐러리 그 떼듯이. 예, 떼듯이.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썰었어요. 네. 여기에 상추가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양상추 넣어도 되고요. 네. 뭐 집에 있는 거 채소면 다 쓰세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치커리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 채소 듬뿍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했어요. 이제는 네. 양념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데다가요. 아, 이 정도면 제일 큰 거. 제일 큰 것도 있까요? 야, 손이 크셔서 제 몸이 쏙 듭니다. 제일 큰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요. 네. 고추장을 좀 준비하세요. 아, 고추장. 예, 고추장을 한 세 큰술 정도 네.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고운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네. 중에서 제일 고운 거, 고추장 담그는 고춧가루 네. 있지요. 그거 한 큰술 정도 넣으세요. 네. 생강즙이 조금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은요, 생강즙을 넣으면은 훨씬 더 예, 비린내를 제거하고 아주 좋거든요. 네. 그리고 단맛을 넣기 위해서 네. 설탕도 좀 드시고요. 물엿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물엿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칠 때 물엿 넣으시는 거예요. 또는 꿀 네.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물엿 넣으시고. 그다음에 비린내 제거하기 네. 위해서 레몬즙. 레몬즙이 또 들어가요. 예, 네, 그러시고요. 요거는 네? 배즙이에요. 배즙을 왜 넣느냐면요. 네. 예, 참치가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배즙에. 아... 그래서 소화 잘 되시라고요. 예. 아, 저는 뭐 고기 재울 때만 쓰는 네,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서 네. 여기에다가 통깨즙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충분히 혼합을 하세요. 네. 아, 요 지금 하나 요거 안 들어간 거 요거는 뭡니까, 선생님? 잣소금인데요. 네. 그거는 나중에 고명으로 위에다 얹을 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세요. 네. 예, 식초 조금 네.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시면 네. 이렇게 양념이 묵직하지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다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다가요. 네. 제 생각에는 회랑 오징어를 좀 먼저. 그래. 맞죠? 네. 해소는 좀 나중에 들어가야 수익을 주니까. 아, 야, 제가 맞췄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참치를 먼저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요, 오징어 식었지요. 네. 이렇게 식으면은요, 네.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네, 대충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근데 이거 그다음에, 묻힐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채소 준비하세요. 네. 한꺼번에 제가 다 넣을게요. 그리고서요, 묻혀서 네. 담아내시면 돼요. 담아내면 완성 접시 또 준비할까요? 예, 선생님? 예. 야. 침 넘어가지야. 어우, 지금 막 침이 콜딱콜딱. 저는요, 회 있잖아요? 예. 그럼 한 줄을 그냥 젓가락으로 확 널어서 이렇게 먹어도 아,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잡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세요. 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놓고요. 네. 여기에다가 네. 잣소금이에요. 잣을 곱게 다진 것을 잣소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조금 얹는데요. 이 고명을 왜 얹는지 아시지요? 처음 드시는 겁니다. 뭐 이런 네, 표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표시를 할 수 있고 뭐 깨를 얹으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거 정말 별미. 그리고 또 반찬으로도 아주 환영받을 것 같아요. 예, 손님 상 차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닭가슴살 치즈 지짐 그리고 참치 회무침 완성됐습니다.